떠나자 야야야야 바다로. 여러분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계절입니다. 이럴 때 탁 트인 자연에서 캠핑이나 차박 즐기는 분들 많으신데요. 우리 포항의 자랑 호미곶광장이 하나의 캠핑장으로 대변신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즐거운 현장에 제가 빠질 수 없겠죠? 2022 포항 오토캠핑 페스티벌 그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진 포항은 오토캠핑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연을 사랑하고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삶의 여유와 낭만을 즐길 수 있는 2022 포항 오토캠핑 페스티벌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동해안의 푸른 바다와 맞닿은 대한민국 최동단 호미곶은 전국에서 일출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포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데요. 자연을 벗삼아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포항 오토캠핑 페스티벌 이름만 들어도 정말 핫한데 어떻게 이런 행사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치유를 하고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오토캠핑이나 차방이 그 사람들한테 많이 유행되고 있는데 그 이러한 그 트렌드와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해안 이런 자연 관광을 어떻게 접목시킬까? 그러면은 약간 이색적이면서도 최근 트렌드에 맞는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포항하면 캠핑, 캠핑하면 포항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포항이 오토캠핑의 성지가 된 이유가 뭘까요? 포항은 경상북도에서 가장 긴 그 204km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광객과 더불어 최근에는 MZ세대 그리고 가족 단위의 어떤 캠퍼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2022 포항 오토캠핑 페스티벌은 호미곶 해맞이 광장과 인근 민간 캠핑장에서 함께 진행됐는데요. 텐트를 이용해 야외 활동을 즐기는 오토캠핑은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에게 휴식과 힐링을 선사합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사랑도 깊어질 것 같은데요. 캠핑을 자주 다니시는데 포항을 찾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바다 때문에 맞죠? 네, 그리고 오늘은 또 페스티벌도 한다고 해서 뷰가 좋은 자리에 예약하게 됐어요. 평소에 캠핑하시던 거랑 좀 색다를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아이돌도 엄청 좋아하고요. 더 신나고 뭐 알차고 괜찮은 캠핑 장소인 것 같아요. 즐길 거리가 많았다. 포항이. 포항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 아니 그런데 여긴 소품 세팅부터 카메라까지 촬영 고수의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혹시 전국을 다니며 캠핑을 즐기는 유튜버 자밍 부부 아닌가요? 네, 이렇게 또 포항을 찾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캠핑도 할 수도 있고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해서 여기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포항. 또 캠핑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꿀팁이 있다면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그냥 많이 가야 된다. 많이 다녀보는 게 최고다. 포항의 캠핑장을 찾으려는 시민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포항을 1순위로 생각해서 와야 되는 게 일단 뷰. 그리고 먹을 게 너무 맛있는 게 많고 그리고 뷰 카페 무조건 왔다 가야 됩니다. 캠핑의 성지 포항으로 캠핑하러 오세요. 호미곶 인근의 또 다른 캠핑장. 이곳은 오토캠핑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글램핑을 즐길 수 있도록 숙소와 간단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야외 활동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안성맞춤. 집에 가기 싫을 것 같아요. 호텔이나 펜션 가는 분들 많은데 우리 이렇게 캠핑 즐기고 싶다 할 때 너무 준비할 게 많아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편견을 깰 수 있는 데가 이곳인 것 같습니다. 바로 글램핑장인데요. 손쉽게 캠핑의 매력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최고! 포항 오토캠핑 페스티벌에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든 캠퍼들을 위해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됐는데요. 오토캠핑 페어를 열어 캠핑용 소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부터 캠퍼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캠핑카 전시까지 함께 운영됐습니다. 포항이 캠핑지로서 어떤가요? 일단 동해안의 깨끗한 바다, 더 맑고 그런 바다를 바로 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보시다시피 바닷바람이 너무 시원하죠.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이런 바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캠핑을 할 때 꿀팁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먼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최대의 취미생활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먼저 작은 것부터 텐트 하나 짊어지고 아무 곳이나 한번 떠나보시는 일단 게 일단 떠나라. 네, 그게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림 같은 포항 바다를 배경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캠핑의 매력을 즐길 수 있었던 2022 포항 오토 캠핑 페스티벌. 캠퍼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까지 더해져 캠핑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앞으로도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이끄는 포항 대표 축제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2022 포항 오토캠핑 페스티벌에 와보니까요. 일상의 무료함이나 스트레스는 잊은 지 오래고요. 이 동해안의 푸르름이 몸과 마음에 가득 찬 기분입니다. 여러분도 올여름엔 포항에서 캠핑 즐겨보시면 어떨까요?